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 뭐? 뭔데 그게? 잠깐만. 오가스테를 얼마나 했나 볼까? 지니. 오. 하나 남았네, 나는. 그래. 쉬운 게 어딨니, 세상에. 뭐야, 다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거 진짜 아 근데 진짜 말할 게 있는데요. 단어로 스펠했는데 안 됐어요. 단어로 아니 그 스펠했네. 컴퓨터로 스펠했는데 안 됐어요. 이놈도 봐라. 공부 하나도 안 했네, 하지민. 뭐 혹시 멱살 잡고 하잔 말이지. 알겠습니다. 멱살 잡고 하지, 뭐. 그 다음에 어느 거안 했다고? 아,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은 나중에 이어서 할 거예요. 예. 오늘부터 본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문장의 형식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잠깐만 보고. 그거 거기까지 했어요. 맨첫 번째 쓰는 거. 오케이. 네. 시험 치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료 꺼내주시고요. 예. 헐. 자, 오가 어휘파트 끝나면 뒤쪽에 있는, 뭐야, 워크북 하시고요. 그건 거긴 없지. 니 거에 원래 자료에 있지. 자, 먼저 명사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Anniversary. 그렇죠. 그래서 기념일이란 뜻이고요. 자, 요런 게요 접두어인데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붙이는 말. Annual 하면 매년마다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붙어 있죠. 마찬가지로. Annual 하면 1년마다 발생하는 어떤 일을 얘기할 때 Annual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념일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anniversary라고 합니다. 뭐 anniversary의 종류는 뭐 생일이라든지 birthday라든지 또는 뭐 웨딩 했던 날,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웨딩 셀러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aria가 있네요. aria는 뭐그 노래 종류입니다. 노래 종류에 힙합도 있고 뭐 클래식도 있고 뭐 재즈도 있듯이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를 aria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속? A song for an opera라고 영영 표현하면 되겠죠. A song for an opera. 오페라에 사용되는 노래를 aria라고 한다. 그 다음에 century가 뭐입니다. century. century는 100년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1000년은 뭐라고 해요?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습니까? 100년은 century, 1000년은 밀레니엄. 그 다음에 10년도 있는데요. 10년은 참고로 10년은 곧 만나게 될 거니까 비교해서 10년은 decade라고 합니다. decade. 그래서 100년은 century, 10년은 decade, 1000년은 millennium 뭐 이러고요. 오케이, 그 다음 단어 Chinese가 보이네요. 뭐가 보인다고요? Chinese, 국가 형용사죠. 뭐 Korea, Korean에 해당되는 형태고요. Korea에 해당되는 형태는 뭐 다들 잘 아시죠? China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 형용사형이 세 개의 뜻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뜻이 있는 경우도 있죠. 고유한 언어가 있으면 세 가지 뜻이 되고요. 뭐 Japan, Japanese도 세 가지 뜻이고요. 뭐 Korea, Korean도 세 가지 뜻이고요. 고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얘 Chinese에 해당되는 거는 1번이야? 2번이야? 제르머니아, 제르머니아. 2번. 그렇죠, 이거죠. 됐습니까? 독일의, 독일어, 독일인, 독일. 됐습니까? 그럼 made in Germania, made in Germania. 메이드 인 제르머니. 그렇죠, made in Korea 해야지, made in Korean 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프랑스야, 프렌치야.
스페인이야, 스페니쉬야. 됐습니까?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탈리, 이탈리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나오면, 국가명칭에 나오면 그런 시험 문제, 어휘 파트에서 그런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읽어볼까요? Done이죠, done.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얘를 언제로 바꿔주고 싶으면 뭐였더라? 앞에 전치사를 하나 붙이면 되는데요. 뭐라고? 그렇죠, at done이었죠, at done. at done의 뜻은 언제, 새벽에, 됐습니까? 밤에, at night 이런 거 있어도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 언제라는 질문 중에서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 뭐 아침에,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낮 12시에는 뭐였더라? 낮 12시에? At noon이었죠, at noon.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그렇죠? 저녁 때는 in the evening, at night, at dawn 할 때 봤어요. 그니까? 오케이, 지민이가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아, 듣기 싫어 막 이랬다. 듣기 싫은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이러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discount. 디스카운트는 할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count의 뜻은 뭐예요? count 세다. 그렇죠. 됐습니까? 거꾸로 센다란 뜻도 있어요, 디스카운트는. 좋아하다, like죠. 그렇죠. 싫어하다는 뭐예요? dislike죠. unlike도 있는데요.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게였습니다. like 좋아하다, dislike 싫어하다니까 count 세다, discount 거꾸로 세다, 또는 할인, 할인하다. 뭐 줄여서 DC, DC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DC가 이거예요? 예, 앞글자 맞다. D하고 중간에 있는 C하고 떼서 이게 DC였습니다. 됐습니까? DC는 근데 콩글리시니까 외국 사람한테 야 DC 좀 해줘 못 알아듣습니다. 다음 Fantasy가 있네요. Fantasy 하기야 요새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DC 해도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Fantasy 됐습니까? 자, 그러면 Fantasy의 반대말은 Reality겠죠. 됐습니까? 명사니까 명사 반대말 해야 되겠죠. 현실, Reality, 공상, Fantasy. 서희야, 저기 밖에 있는 프린트 있거든? 그거 가서 뭐야, 다음 시간까지 4번까지 진행할 거, 4번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중간에 3번에 단어가 좀 외울 게 있어, 글래스 카드에. 다음 시간에 4번까지 준비해갖고 와. 이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가보세요. 자, 그 밑에 German도 나오네요. German, Germany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talian 하고 그 다음에 Italy죠. 뭐 국가, 뭐 국가명은 뭐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코리아,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도 생겼는 거 뭐 특별히 모르진 않을 거고요. 얘들은 국명이고요. 국가 형용사형이었습니다. 다음 language 언어고요. 그 다음에 magic 마법 마술 관계된 언어들이 보이는 magic show 보이고 magician, magician 마법사고요. 그러면 매직의 형용사형은 뭘까? 그렇죠, 매지컬이죠. 매지컬의 뜻은 뭘까? 마법의 마법 같은 뭐 이런 거겠죠. 마법의 마법 같은 매지컬 파워 뭐 이렇게 쓰겠죠. 마법 같은 능력. 오케이, 그 밑에 뮤지컬이 보이네요. 뮤지컬. 뮤지컬은 원래는 형용사, 뮤직의 형용사형이었는데요. 그게 명사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뭐 뮤지컬, 뭐 Do you like musical movies? Do you like, don't? No, I don't like. 뭐 뮤지컬, 뭐 인도 사람들 뮤지컬 영화 아니면 안 보죠. 안 만들고 안 보죠. 인도 영화 보면 내내 막 나와서 사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럽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 어떤 뭐 극 중에 어떤 노래나 춤 같은 게 곁들여진 그런 뭐 연극의 한 종류인데요. 뭐 춤과 노래가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게 뮤지컬이고요. 뭐 오페라보다 뮤지컬이 훨씬 더 볼만하죠. 오페라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맞습니까?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습니까? 오케이, 대구가 오페라 시티라는데 한번 봤어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다 이탈리아어죠. 영어도 아니고. 영어라도, 영어면은 아주 1%라도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이탈리아, 이탈리언입니다. 오케이, 뮤지컬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리치, 타조, 뭐 초등학생들 뭐 파닉스 할 때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아스트리치, 옥토퍼스 뭐 이런 거. 오가 아 소리 난단다 이러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장소는 place죠. place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place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놓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the museum is placed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The museum is placed. The museum is placed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이러면 무슨 뜻일까? 그렇죠. 은행과 빵집 사이에. 됐습니까? 이런 거 보고 뭘 하면서 얼마 전에 배웠죠? 수동태죠. 됐습니까? 플레이스가 놓다 두다니까 박물관이 놓진 않겠죠. 놓여져 있겠죠. 위치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퓨.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놓다 두다 이 뜻으로 쓰였을 때는 뭐하고 같은 말? put과 같은 말이겠죠. 뭐 그 다음에 뭐 비교 뭐 이거 다 알텐데 혹시나 해서 합니다. 오케이, 이건 뭐예요? 행성? 행성 옛다 planet. 에 모르네. 팰리스 몰라요? 팰리스? 서, 궁전이죠. 궁전. 됐습니까? Place, Palace.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바로 여러분들이군요. 됐습니까? Place, Palace.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play가 뭐 어떤 연주하다, 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연극이란 뜻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play를 많이 써서 유명하죠. 셰익스피어가 쓴 것들 보고 희곡, 이건 뭐 연극이라고도 하고요. 희곡이라고도 합니다. 희곡. 그니까 희극이 아니고요. 희극은 코미디를 희극이라 그러고요. 이거는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보고서 복습이 보이네요. 보고서, 논평, 보고서, 복습, 리뷰죠.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는 뭐 복습하다겠죠. 그러니까 리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이게 리가 붙으면 이게 again의 의미입니다. 앞에 이거 접두어인데요. 앞에 붙이는 말을 접두어라 한다 했죠. 리가 붙어있으면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recycle, 재활용이죠. review.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죠. 접두어 re, re는 다시 라는 의미다. regain, 뭐 다시 얻다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수께끼는 뭐다? riddle. riddle하고 같은 말은 뭐다? p로 시작하는 요쪽 퍼즐이 있죠. 퍼즐을 꼭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맞추기 그것만 퍼즐이 아니고요. 수수께끼나 뭐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퍼즐. 퍼즐 riddle. 오케이, 그 다음에 비밀은 secret. 오케이, 그 다음에 줄거리는 storyline. 낯선 사람은 stranger. 그 다음에 지하철은 subway. 자, 서브웨이는 어느 나라식 영어일까? 미국식일까? 영국식일까? 미국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영국식은 뭐라고 하냐면 영국식은 튜브라고 합니다. 튜브. 됐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지하철을 튜브 또는 뭐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웨이 스테이션, 뭐 스테이션이 여기니까 지하철 여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안, suggestion, suggestion, 제안하다, suggest. 그럼 suggest하고 같은 말이 뭐니까
propose니까 suggestion하고 같은 말은 proposal이죠. proposal, suggestion, propose, suggest. 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추천하다 이런 것도 또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죠. 추천하다는 뭐였더라? recommend였죠. 그러니까 recommend, suggest, propose, suggestion, proposal. 그 다음에 극장은 뭐다? theater. theater 이외에도 뭐 극장이란 말로 쓰이는 것 중엔 이런 것도 있고요. cinema 이런 것도, 이것도 극장이고요. 보통은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영화를 보는 극장을 시네마라고요. 티어러는 뭐 무비 티어러 이러면 영화 극장이고, 그냥 원래 티어러는 뭐 플레이를 보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오페라를 보거나. 예? 걔는 없어 뭐가.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거 고민해갖고 와. 됐습니까? 등드리에는 뭐 영어 잔뜩 써가지고 붙여놓고는 theater, cinema 이런 것들 명사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형용사, 부사 섞고 나서 누가 형용사고 누가 부사인지도 구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는 표현은 actually죠. 정말로 뭐 actually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actually I love you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사실은 나 너 사랑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actually 그런 상황에 쓰는 거고요. 얘는 무슨 시예요? 부사. 부사죠. 그러면 형용사형은 뭐겠다 당연히? actual이죠. actual. 그래서 실전 시험을 보고 뭐라 그래요? actual test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실질적인 시험, actual test. 진짜 같은 시험, actual test. actually.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 벌써 already죠. already. 벌써?는 뭐였더라? yet. 그렇죠. yet였죠. 아이고, 잘도 기억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이 already는 보통은 not이 없거나 또는 그렇죠. 묻지 않는 문장에 쓰는 거예요. some하고 뭔가 좀 비슷하죠. 반대로 yet은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말에 쓰이는데, not이 있을 때 not yet은 뭐였더라? 아직 아니다였죠. 알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already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게 묻는 문장에도 쓰일 수 있다 라는 걸 배울 건데, 뭐 그건 뭐 그때 가서. 자, 그 다음에 놀라운, amazing. 그쵸. 그럼 뭐 amazing이 있으면 뭐도 있을 거고, amazed도 있겠고, 또 옆에다 amaze를 쓰고, amaze의 뜻이 뭐라서?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니까, ed형은 감정을 느끼는 거고요. 감정형 용사고, amazing은 감정이 들게 하는 거라 했죠. 감정을 일으키는 형용사다. 그래서 뭐 amazing news를 듣고 I was amazed 뭐 이러겠죠. 됐습니까? amazing story를 듣고 I was amazed 되겠다. ing형 쓸지 ed형 쓸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azing하고 같은 말입니다. 뭐가 있다? awesome 있죠. awesome. aw가 o 소리 냅니다. awesome. to some place 아니고요. awesome. 됐습니까? awesome place 하면 뭐 굉장한 곳 이런 뜻이겠죠. 뭐 two thumbs up 이러죠. two thumbs up, two thumbs up. 엄지 손가락 두 개 두 개. awesome, awesome, two thumbs up. 오케이. 그래서 뭐 요것 요 뭐 already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뭐 amazing하고 awesome 뻔하죠. 형용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용감한 brave죠. brave man 용감한, brave girl 용감한 여자 아이 이런 식으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당연히 용감하게는 뭐겠다? bravely 하면 되겠죠. ly만 붙여주면 되겠죠. bravely. 그 다음에 바르게 정확하게 correctly. correctly 부사죠. 어찌. 그래서 뭐 맞는 답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되겠다? correct answer 이러면 되겠죠. correct answer 형용사고요. 맞는 답, correct answer.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알고 싶은 그러면 틀리게는 뭘까? 틀리게. Incorrectly. 아, nice try. Incorrectly.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은? wrong. wrong은 형용사 부사 다 합니다. 그 말은 wrongly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wrong은 틀린도 wrong이고 틀리게도 wrong입니다. you did it wrong. 너 그거 잘못했어. you did it incorrectly. 부정확하게 했어. have I done it correctly? 제가 바르게 했나요? 그 다음에 moving 이 물론 움직이고 있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감동적인 이란 뜻도 있단 말은 move의 뜻이 무슨 뜻이다? 감동시키다. 그렇죠.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죠. 그렇다면 또 뭐도 있을 거고 아 참참 미안 어우 그렇죠 무브드가 있겠죠. 무브드의 뜻은 감동받은 이겠죠. 감동을 느끼는. 그래서 무빙 무비를 보고 I was moved 됐습니까?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무빙 I watched a moving movie last night I was moved 됐습니까? 그럼 뭐 감동시키다랑 같은 말이 뭐다라고 T로 시작하는 뭐 할 것 같잖아. 그렇죠. 터치였죠. T.O.U.C.A. 터치도 감동시키다. 터칭 무비를 보고 I was touched. 감동받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ight 하면 즉시 곧바로 란 뜻도 있죠. Right now 이럴 때입니다. Right now, right here. 바로 여기. Right now. 바로 지금. 그 외에도 You are right은? 네가 맞다. 올바른. Turn right은? 오른쪽으로 됐습니까? 근데 이제 turn right 할 때 right 하고 right hand 할 때 right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turn right 할 때 righ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시란 말이야 지금? 부사란 말이죠. 어찌 시란 말이죠. 근데 right hand는 hand는 hand인데 어떤 hand야? 그렇죠. 그러면 이건 형용사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rightly 이런 건 없습니다. 맞습니까? rightly 있긴 있는데 뭐 나중에 만날 거예요. 지금 아직은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right이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 뭐 without hesitation 뭐 이런 뜻이고요. 됐고 뭐 그 다음에 안전한 safe 반대말은 dangerous죠. 위험한 dangerous 안전한 safe. 그 다음에 safe의 명사형은 뭐죠? safety 그렇죠. F-E-T-Y 안전 safety safe safety. 그럼 안전하게는 뭐겠어요? safety에 여기 safety에다가 ly 붙입니까? 형용사에 그렇죠. 형용사에 ly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안전하게는 뭐겠니? safely safely 안전하게. they arrived in Korea safely.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le 하면 전체의 전부의 라는 뜻입니다. whole 발음은 얘하고 똑같아요. 이건 구멍이고요. 이건 전체고요. 됐습니까? whole 뭐 온몸에 뭐 멍투성이었다 whole body 뭐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형용사 부사를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동사로 갑니다. 그래서 동의하다 agree. 거기에 가는데 공의하다? agree to go there 하겠죠. agree to go there. 거기 가는데 동의합니다. agree to go there. 펜이 왜 자꾸 이상하게 쓰여지지? agree to go. 그러면 agree는 누구처럼? 그거. 원치
want처럼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agree to go, agree to 뭐 visit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agree to do. 자, 그 다음에 좀 골치 아픈 단어가 나왔네요. 감상하다, 알아주다, 감사하다, appreciate. 됐습니까? 여기다가는 이런 거 해주는 게 좋겠네요. 이건. 이건 제가 눈치 못 챘어요. 클래스 카드에 이런 표시 하는데. 오케이. 이거는 같은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상관없는 뜻을 표시, 지금부터 다른 뜻 얘기할 거예요. 할 때 이 마크를 씁니다. 세미콜론. 그러니까 감상하는 거하고 알아주는 건 뭔가 좀 비슷해요. 뭐 이렇게 뭐 미술 작품 보고 감상하고 나서 어 이거 잘했네 그러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해주다, 알아주다, 뭐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어. 인정하다. 근데 인정하다는 잘못을 인정하다 할 때 인정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잘한 걸 인정해주다 할 때 그 인정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appreciate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Thank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I appreciate란 표현입니다. Thank you 대신에 I appreciate. 나는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됐습니까? 오케이. 좀 골치 아파요. appreciate가. 감사,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지 뭔가를 오 저거 잘했네. 오 능력 있는 사람이네. 아주 잘한 작품이네. 멋진 작품이네 라고 말하는 건지. 감사하는 거하고 오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appreciate가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날 책인 줄 알았더니 됐습니까? 예약하다? 북이죠. 뭐 북 같은 말은 아 왜 이래 펜이 펜을 바꿔볼까. 메이크 어 리저베이 make a reservation. 됐습니까? reservation이 예약이란 명사입니다. make a reservation, book. 뭐, booking, 뭐, booking 100% 뭐. 아하. 오,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야. 수상한데.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얘기 하죠. booking은 원래 예약이라는 명사야. 됐습니까? 근데 나이트클럽에서 뭐 이렇게 호박 요즘은 안 돌아다니네. 코로나 때문에. 아, 안 봤어. 꼴보기 싫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념하다, 축하하다, celebrate. 명사형 celebration 됐습니까? 우리 셀럽 하죠. 그때도 이게 C-E-L-E가 똑같이 celebrity 유명인이죠. celebrity 됐습니까? celebrate 기념하다, celebration 축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다, enter. 그 옆에다가 이것도 쓰고, 그치? 또. 오, 뭐 이것도 쓰지 않나? 이것도 쓰고 또. 뭐 이것도 쓰잖아. 또. 이것도 쓸 거고.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D는 뭔데? Discuss. 아이고야 BT? 비타민 쓰고 싶나? 그 다음 Very Great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전치사 뒤에다 쓰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한국 방문하다 Korea. The problem을 토론하다 The problem.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him에게 인사하다, greet him, greet her. 됐습니까?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 discuss about thing, discuss the problem, visit Korea, marry me, greet him, enter the room. enter into 하면 안 되는 거, 많이 얘기했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목적어 그냥 쓸 수 있는 애들. 알도 안 쓰지 뭐. which 어디에 도착하다. reach 대구, reach 부산, arrive in 대구. arrive 하고 뜻은 비슷하죠.
근데 arrive는 뒤에 where가 와줘야 되고요. reach는 뒤에 what이 와줘야 돼. 비지처럼. 됐습니까? reach 구미. 전치사 쓰면 안 된다. reach to 구미, 뭐 reach in 구미 이런 거 안 돼요. reach 구미. 오케이. 그 다음에 실패하다. fail. 거기 가는데 실패하다. fail to go there. 그래서 fail은 누구처럼? want처럼. fail to do. agree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추측하다. guess. 같은 말은 suppose. 추측하다. suppose. guess. 뭐 보통 이제 뭐 뭔지 맞춰봐라 이런 거 할 때 guess what 이런 거 많이 쓰죠. guess what. 뭔지 한번 맞춰봐. guess what. 추측해봐. guess what. 그 다음에 guess는 think처럼 that절을 좋아하죠. I guess that. 완벽한 문장. 나는 어떻다고 추측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 메리 나오네 뭐. 됐습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메리 미. 전치사 메리 윗 미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엔터 더 룸 하듯이 메리 미 한다. 전치사 쓰지 마라. 오케이. 그래서 명사형 결혼은 marri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의미하다. mean이고 3단변신 mean meant meant고요. mean을 의미하다라고만 알아두면 나중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도하다. 보통 이제 뭐 갑자기 차가 뭐 버스 타고 가다가 뭐 갑자기 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상대방의 발을 밟았다 이럴 때 I didn't mean to do 이런 식으로. 그러려고 의도했던 게 그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도 mean 씁니다. 그래서 mean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의미하다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지만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의 뜻도 많이 얘기했죠. 형용사로서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렇죠. 못된, 짓궂은이라 했죠. He is very mean 하면 그는 매우 의미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매우 짓궂답니다. 그러니까 mean은 그래서 문장 속에서 어떤 다양한 의미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그 다음에 공연하다, 수행하다, perform. 명사형 performance. 뭐 performance는 공연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뭐 성취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을 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 performance라고 합니다. 뭐 컴퓨터, 뭐 자동차 이런 게 퍼포먼스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아주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뜻으로도 퍼포먼스가 쓰입니다. 퍼포먼스 본문에서는 공연이란 뜻으로 쓰일 거고요. 퍼폼 공연하다. 그 다음에 연습하다 practice. 그래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지죠. practice playing 이런 식으로 뭐 practice playing soccer. 그렇죠. 냄새 지독하고 그렇죠. 돈 많은 사람 그렇죠. 아빠 양말 가지고 와서 그렇죠. 코에 끼우고 만나는 연습하죠. 그래서 practice to meet him이었어. practice meeting이었어. practice meeting임이었습니다. 이 똥강아지들아. practice enjoy 쪽이야. 축구 연습하다. practice playing soccer. practice to play soccer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타다. ride. 3단 변신. ride road ridden. D 두 개인 거 조심하시고요. 됐습니까? ride가 뭐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쵸? 그러면 탈 것이라 뜻이죠. 보통 뭐 어뮤즈먼트 파크 이런데 롤러코스터 이런 걸 보고 라이드라고 하죠. 어뮤즈먼트 파크가 뭐예요? 요새 못 가고 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단어들 쭉 살펴봤고요. 이제 수고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눈에 at first sight. 됐습니까? 첫눈에 반했다. 뭐 됐습니까? 뭐 여기 사랑에 빠지다도 나오지 않나? 나오죠. 됐습니까? 그 밑에 나오네. 그래서 뭐 fa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겠네. 뭐 I fell, 아이고, I fell in love with 뭐 him 하든지 뭐 아니면 her 하든지 뭐 at first sight 이런 식으로 통째로 다 하면 되겠네. I fell in love with him.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I fell in love with him.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만들 수 있다 해볼까요? 나는 만들 수 있다. I am able to make 하면 되겠죠. I'm able to make. 만들 수 있어. I'm able to make pizza. Are you able to make pizza? Yes, I am. 그 다음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많이 했죠. 그러면 어디에 결석하다라 뭐였더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렇지. Be absent from. 그러면 반대말 어디에 출석하다는? Be present at 어디에 있는 선물 이런 거 아니죠. Be present at, be absent from, be late for 뭐 나온 김에 하지 뭐. 됐습니까? Okay, fall in love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할 때 여기다가 전치사 with을 쓰기도 합니다. Fall in love with 누구누구.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해결 안 되는 거를 해결해낸다, 답을 찾아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알아내다 find out 됐습니까? find out 같은 말은 figure out입니다. figure out, figure out, find out, 뭐 solve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solve 해결하다, find out, figure out. 오케이. 그래서 뭐 할인받다,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그 다음에 서두르다, hurry up. 그 다음에 제시간에 in time, 늦지 않게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다, make a plan. 그 다음에 하루 쉬다, take a day off, take one day off 하면 되겠죠. take two days off, take a day off.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익히지 말고 take a day off 이런 식으로 익히면 더 좋겠죠. 하루 연차 내다, take a day off. 그 다음에 단어들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심화, 집중탐구 뭐 딱 지어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쭉 읽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뭐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다 아는 것 같고, 그 중에 요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도 가끔씩 있고, 그 다음에 뭐 애 같은 경우에 발음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생소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러고요. 됐습니까? 이 정도네요. 오케이. 그래서 쭉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야 넌 저리 가고 시작해볼까요? Italy, Italian, Germany, German, China, Chinese, Korea, Korean, Japan, Japanese, France, French, England, English, Greece, Greek, the Netherlands, Dutch, Spain, Spanish. Dutch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그쵸? 그쵸? Dutch pay. 그쵸? 네덜란드식으로 돈을 내자. 자기가 먹은 것만큼만 돈을 내자. 네덜란드 사람들이 딱 뭐 니 것 내 것 구분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음식점 가서 이제 뭐 같이 뭐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걸 전부 다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렇죠? n분의 1로 돈 내는 거 네덜란드 사람들이 잘하는 짓이기 때문에 더치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네덜란드고 더치입니다. 아예 생긴 게 많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크. 뭐 그리크 같은 경우에 요즘은 뭐 여러분 광고에서 좀 만나보죠. 광고에서 그리크란 단어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릭 요거트 못 들어봤어요? 그리스식 요거트. 그릭 요거트 못 들어봤어요? 에헤이 저런 촌놈 있나. 됐습니까? 그릭 요거트 할 때 그 그릭이 그리스
아니 요거트가 그리스계 아니고 그 그리스식으로 만든 요거트가 특히 몸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릭. 됐습니까? 그렇게 몸에 좋다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릭 요거트. 저 농협에 가면 팝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수거들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뭐할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남자아이가 쓸수 있다. The little boy is able to write what? The little boy is able to write. 그래서 is able to 뭐로 바꿔 쓸수 있다? Can. 됐습니까? 그래서 can이 종류가 많은 거죠. is able to는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얘기할 때 be able to고요. can은 능력을 얘기할 때도 있고 can you help me 요청할 때도 쓰이고요. it can rain tomorrow 가능성을 얘기할 때도 쓰이고요. 그쵸? 맞습니까? 여러 가지 can 만나봤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을 읽고 read the book 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find out the topic. 오케이, okay. Find out the topic. Topic. 그래서 find out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Figure out. Figure 스케이트 할때그 figure. 예. Figure 원래 뜻은 뭐 모양, 형태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Figure의 원래 뜻은 뭔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figure라 그래요, 원래는. 그래서 피겨 스케이트가 그 스케이트를 타면 얼음 위에 어떤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피겨 스케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생각을 하려면 손이 바빠야 되죠. 뭔가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각하다는 뜻도 가지게 됐어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잘 나잖아. 됐습니까? figure. 오케이. 그래서 할인 받다랑 할인 해주다가 보이네요. 할인 받다? discount. 할인 해주다? give a discount.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discount? 내가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discount? 내가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Pay in cash. 그렇습니까? 여기에 yes 그러면 탈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금 지불하다라는 표현도 보이네요. 현금 지불하다, pay in cash. 됐습니까? Can I get a discount if I pay in cash? 그 다음에 아까 하루 쉬다가 뭐였고 하루 쉬다 take a day off 됐습니까? 그는 크리스마스 동안 쉬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그는 크리스마스 하루를 쉬고 싶어 한다. take a Christmas off 됐습니까? 그러니까 off니까 뭔가 떼놓는 느낌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날짜에서 따로 떼서 쉬는 날로 삼고 싶다라는 표현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휘 파트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학습하고 다짜고짜 또 바로 또 풀고 앉았지 말고 복습한 다음에 뒤에 있는 워크북 풀이하세요. 자, 이제 대화 파트 시작입니다. 자, 대화 파트도 그렇고 두 가지고 문법 파트도 항상 두 가지죠. 뭐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둘씩 추려놓고 있고요. 대화 파트에 먼저 제안하기입니다. 제안하기. 그쵸? 다 했는 거네. 그쵸? 됐습니까? 제안하는 거. 다 했잖아. 됐습니까? 뭔가 제안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 또 충고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쵸? 제안한다는 거는 너뭐 이거 해보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거잖아. 됐습니까? 충고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제안하는 거나 충고하는 거나 뭐 통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 정하기. 약속 정하기.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만날래? 언제 만날래? 뭐. 그 시간에 올수 있겠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학교에서 다 했을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충고 제안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함께 뭔가 하자. 함께 뭘 하자 할 때는 뭘 쓴다? Why don't we? 됐습니까? 자, 보통 이제 why로 물어보면 거기다 대고 because라고 대답할 수 있죠. 원래 일반적으로. Why are you sad? Because 뭐 I got a bad grade 뭐 이런 식으로. 근데 why don't we에다가 because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안 하는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we dance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같이 춤추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우리 같이 춤추자. Why don't we da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이거 제안하기를 충고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나. Why don't you인지 알았습니다. Why don't you인지. 충고는 말고요. 제안하는 거 함께 하다니까 여기는 충고할 때는 Why don't you였죠. Why don't you가 아니고 여기는 Why don't we니까 같이 하자. 오케이. 조심. 좀 이따 이제 뭐 이거 Why don't we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쭉 할 건데 Why don't we 뒤에도 동사 원형이고 Let's 뒤에도 동사 원형이고 뭐 그렇죠. Shall we 뒤에도 동사 원형이죠. Shall we dance? Let's dance. Why don't we dance? 근데 이걸 쓰면 춤추는 거 어때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How about dancing? 됐습니까? How about dancing? About 여기에다 dancing을 써야 되는 이유를 여기다가 dance가 오지 못하고 여기에다 dancing이 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야? 그렇죠. About이 뭐기 때문에 전치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about it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어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to dance 대한데 안 되죠. 전치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마치 enjoy하고는 다르지만 enjoy하고 about하고 뭐가 다른데 enjoy는 동사고 about은 전치사니까 달라. 하지만 동사를 뒤에 붙일 때 동명사 형태로 와야 한다는 건 똑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뭐 let's dance, shall we dance 이런 것도 있다. 옆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드게임 하는 게 어때? 오케이. 우글우글 걸지 말고 뭐라고? Why don't we play a board g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테니스 치는 거 어때? How about play tennis? 를 요 표현으로 바꾸면 Why don't we play tennis? 요게 요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 오케이. 그 다음에 박물관 방문하는 게 어때? Visiting a museum. 오케이. 오늘 밤 외식하자. Tonight. 그럼 let's eat out tonight 가지고 예, 여기에 없는 거 보겠습니다. 우리 외식하자. 우리 외식할래? Shall we eat out? 이것도 같죠? 됐습니까? Shall we 동사 원형 물음표. Let's 동사 원형 마침표. 그다음에 how about what about 동명사 물음표. Why don't we 동사 원형 물음표. 됐습니까? 뭐 수학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댄스 가지고 익히세요. Shall we dance? How about dancing? Why don't we dance? Let's dance. 됐습니까? 그래서 예시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Why는 아닌 것 같다. 뭐라고요? What shall we do at the park? 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B가 오케이. 뭐라고 승비다?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했더니 A가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뭐 이런 거죠? 오케이. A가 What shall we do at the park? 뭐 이렇게 끊기는 건 다 알겠죠? 오케이. 뭘 해야 될까? 이 말이죠. 뭐 할래? What shall we do at the park? 공원에서 뭐 할래? 그래서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됐습니까? 우리 magic show 보는 게 어때? 그래서 that은 is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럼 뭐 대신 왔어요? Magic show is a good idea 또는 seeing a magic show is a good idea. It's a good idea to see a magic show. 좋은 생각이야. To see a magic show 하는 것은 됐습니까? 자, 우리 팝키즈 마찬가지 풀이해 보시고요. 그래서 약속이나 저 장소, 약속 시간이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는 몇 시에, what time, 어디에서, where 이런 표현들, 뭐 what time shall we meet, where shall we meet, shall we 또 나오네요. 그렇죠. 같이 하자고 제안할 때였죠. What time shall we meet, where shall we meet.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다 같이 뭐뭐 하자고 제안하면 되겠네. 그렇죠. Why don't we meet at 7?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Shall we meet at 7? Let's meet at 7. Why don't we meet at 7? How about meeting at 7? 이런 식으로 뭐야 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an we meet at 7?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Can we meet at 7?
뭐 can we meet at the park 이런 식으로 can we meet at 7 can we meet at the park 이런 식으로 let's meet at 7 let's meet at the park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 전부 뭐 되게 쉽다 이번엔. 그쵸, 여기에 나오는 거 여기에 나온 이거 있죠. 그쵸, 이런 것들 전부 다뭐할때 만나본 거야? 제안하기 할때 반복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뭐 제안하기랑 약간 섞어서 약속 정하기. 그러니까 의문문 만들면서 제안하는 것을 묻는 문장 만들고 그 앞에다가 몇시 또는 어디 갖다 붙이면 그러면 약속 정하기가 되어버리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나야 될까? When shall we meet? What time shall we meet? 그다음에 뭐 금요일 3시 어때? Clock on Friday. 그다음에 우리 2시에 만날 수 있을까? 2 o'clock? Can we meet at 2 o'clock? 그다음에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Let's meet at the bus stop.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 대화가 ABAB 나옵니다. A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Let's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뭐 여기다가 뭐 이래 놓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준비를 하면 되겠죠. Let's go on a picnic this weekend. 그랬더니 B가 뭐래요? Shall we meet? 됐습니까? 그랬더니 A가 뭐래요? 10 o'clock on Saturday. 그랬더니 B가 Meet at the subway station. See you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도 있고 됐습니까? 잠시만. 오케이. 그래서 let's go on a picnic this weekend. 여기에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쵸, 바꿔 쓸수 있는 거 배틀 붙으면 되겠지. 그쵸, 먼저 하면 유리하겠네.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Shall we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또 Can we go on a picnic this weekend? 그렇죠, 그것도 되겠네. 그렇죠. Can we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또, 오, 새로운 창의적인 거 하나 해버렸어. 또. How about going on a picnic this weekend? What about는 하지 말고. 또. 더 이상 없다. 그거 바로 위에 보면 있는데 똥 깨더라. Why don't we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되잖아. 됐습니까? Shall we go on a picnic? Shall we 하고 물음표. 그 다음에 how about going on a picnic? How about 뒤에는 ing. 그 다음에 why don't we 동사원이요. Why don't we go on a picnic? 그 다음에 can we go on a picnic 또 나왔고요. 그것도 괜찮죠. Can we go on a picnic this weekend? Shall we go on a...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what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몇 시에 만나야 될까? 그래서 how about 뒤에 뭔가 생략된 말을 넣으라 그러면 뭘 생략된 말을 넣을 수 있을까? How about meeting 10 o'clock? 이렇게 meeting을 넣는 순간 10 o'clock 앞에도 뭘 써줘야죠?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 토요일 10시 만나는 거 어때? 됐습니까? 그래서 at 10 o'clock은 무슨 타임? Clock time. On Saturday는 캘린더 타임이죠. 됐습니까? 전치사 언제 s고 on 쓰는지 이미 다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뭐 장소는 이미 뭐 정해졌나 봐요. 장소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시간 약속만 어떻게 할지 묻고 답하고 있고 10시 토요일 10시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에 동의하고 있죠. agree 하고 있죠. agre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A, B 읽을 건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바꿔서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볼까? 그렇죠? A하고 B 해가지고 있죠. 가만 있어봐. A하고 B 하면 되겠네. 그렇죠? A하고 B 해서 여기 써 있는 표현 말고 바꿔갖고 시작. A가 뭐라 그랬더니
Shall we go on a picnic this weekend? 그랬더니 Good idea. 아, 그 이건 그대로 가고요. 아, what time shall we?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오, 괜찮네. What about 10 o'clock on Saturday? 그랬더니 Okay. Why? 여기 why don't we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하면 안 돼, 이거는. 됐습니까? 이건 정해놓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 선생님 이거 let's니까 shall we meet at the subway station? 근데 안 되죠. See you there라고 얘가 얘기를 해버려요. 그 거기서 보자 이럽니다. 그럼 이거는 제안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챙긴 거는 제안하는 거 챙겼지만 이건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대화 파트의 기초 파트 끝났고요. 대화 파트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들 뭐하기 제안하기 하고 그 다음에 약속 정하기가 계속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퓨웅. 오케이. 탭 복제 넌 이리와 오케이 슬라이드 샤플 풀고 얘도 셔플 풀고 오케이 빈칸 다 채울 수 있잖아 그치? 학교에서 다 수업 했는 건데 안 했다고? 그럴 리가 알겠습니다. 자 맨과 워먼의 대화고요. 뭐 이름이 나오면 누군지 내용 파악도 대화 파트에서는 필요하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아닌 정보 선택지에서 대화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들 그거 다 대비되어야 되고 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장사 한두 번 합니까? 그쵸? 문제 한두 번 풉니까? 자 맨과 어머니 대화합니다.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맨이 뭐래요?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이라고 그러죠. Please hurry up. 그랬더니 워먼이 뭐래요?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이러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여기에 물음표 있고 동서원형이라는 거. 그래서 Why don't we take the subway가 괜찮겠네요. 칸수도 딱 맞네요. Why don't we take the subway? 뭐라고요? Why don't we take the subway? 라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더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the day. 이런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면 쓸모가 많죠. At this time of the day가 무슨 뜻이다? 하루 중 이맘때. At this time of the day. 하루 중 이맘때. 하루 중 이때. At this time of day. 오케이. 그랬더니 워머니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형 광팬이 칠해볼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뭐 이거 아까 봤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Why don't we take the subway? The subway will be faster. Then the bus at this time. That's a good idea. 요 정도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we take 요렇게 해놓겠네요.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Oh,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Why don't we take the subway?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the day.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Hey, 뭐 that 있단 거 안 된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아무 뜻 없고 가주어처럼 해석하지 않는다. 벌써 6시야. Please hurry up. Please 서둘러. It's already 6 o'clock. 그랬더니 여자 이름 나오죠. 리즈가 Oh,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가 뭐라고요? Be late for. 됐습니까? 뭐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 모를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Take the subway.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Okay, at this time of day. 하루 중 이맘때.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y don't we take? 배틀 이번엔 먼저 해볼까? Why don't we take subway? Shall we take the subway? Shall we 동사 원형 take까지 쓰면 좋겠네. Shall we take? 또 How about taking? What about 말고? Can we take the subway? No, 이거 아니, 그건 어색해. 여긴 Can we take the subway? 이거는 안 됩니다. 없습니까? 헤헤, 마침표로 끝나는 방법? 마침표로요? 어, 마침표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 뭐죠? Let's take the subway.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건 어떤 시험 대비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과 맞는 것 구분하기. Shall we take the subway? Why don't we take the subway? How about taking the subway? Let's take the subway. 'I think we should take the subway' 이런 것도 되겠죠. 의견 말하기. 난 생각한다. 'I think that we should take subway' 나는 우리가 지하철을 타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안한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because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한 이유 because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하루 종일 때는 지하철이 버스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다 배웠던 거죠 이거. 그쵸? 이거 뭐라 그러죠? 비교급 비교라 그러죠. 뭐 또 이런 거 하고 제발 좀 그만 착각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할 때 that에 대한 얘기 it도 된다. 또 그렇죠. To take the subway. To take the subway is a good idea. 무슨 의미가 없는데 지하철 타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Taking the subway is a good idea. 또는 to take the subway is a good idea. Taking the subway is a good idea. To take the subway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자 이렇게 오두독 오두독 씹어먹어 봤고요. 그럼 전체 내용 파악해야죠. 됐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리즈고 여자도 남자는 이름을 알 수 없고요. 지금 시각은? 그렇죠. 거의 6시. 됐습니까? 뭐 6시 뭐 벌써 6시다 했으니까 벌써 6시다 했으니까 뭐 6시 조금 지났거나 6시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얘들이 지금 뭐 때문에 서두르러 허리업 하라 했습니까? 콘서트에 늦을 것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교통사 수단으로 뭐를 제안한다? 그렇죠. 누가 제안해요? 남자가 제안하죠. 남자가 여자가 리즈는 교통 뭐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을 뭐 제안했다 이러면 틀려요. 남자가 제안했어. 뭐 리즈는 버스 타고 가자고 제안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남자애가 지하철 타고 가자고 했고 그런 제안을 한 이유가 하루 중 이맘때는 뭐가 더 빠르다? 지하철이 더 빠르다 버스보다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어? 거부했어? 받아들여서 얘들이 대회하고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갈 곳은 어디? 지하철이요. 영어로? Subway Station.
가겠죠. 서브웨이 스테이션 타가지고 영화 보러 가죠. 아니요, 콘서트. 콘서트 보러 가죠. 오페라 보러 가죠. 됐습니까? 왜 꼭 그런 사기에 자꾸 속냐고. 됐습니까? 뭐 남자는 뭐 리즈는 뭐 지하철 타고 갈 것을 제안했다. 어 맞지 그래. 이러고 있습니다. 뭐지? 됐습니까? 여자애가 제안한 거 아니죠. 그런 거 제발 좀 꼼꼼하게 따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 지금 여러분들 빈칸 채워 봅니다. 좀 이따가 읽게 시켜야지. 자 그러면 보이와 워먼의 네. 보이와 워먼의 대화입니다. 그렇습니까? 둘의 관계가 뭐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죠. 그렇습니까? 자 보이가 워먼한테 뭐라 그래요? Mo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그랬더니 맘이 뭐래요? Sure you would do well.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Celebrate.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뭐래요? Yes.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그랬더니 엄마가 Of course, Joe. I will call your dad. 됐습니까? Of course, Joe. I will call your da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형광펜 들고 Mo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1부터 5 중에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1부터 5 중에 뭔지는 이거 뭐 해보자는 얘기야 지금 미주신 부분 몇 형식인지 보자 말이죠.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그랬더니 엄마가 Great, I was sure you would do well. Do well? You would do well. 뭐 요렇게 연결되는 것도 보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Why don't we go out? Why don't we go out? 뭐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celebrate니까 To 뒤에 To school이야, To go야. 투고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셋 중 뭔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to celebr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됐습니까?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그랬더니 of course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가 I'll call your d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call your dad 요것도 그거 한번 해볼까요? 1부터 5 중에 뭔지 됐으면 별거 아니잖아 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써봅니까? call your dad 1부터 5 중에 뭔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mo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승민아 1, 2, 3, 4, 5 중에 뭔데? 어? 4죠 그쵸? 여기 잘리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자 get 동사가 사형식이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생각하면 되죠 그럼 get이 사형식 동사 되죠?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럼 get이 사형식 동사 쓰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갖다주다라 그랬죠 그러면 only one question에게 wrong을 갖다줬다 사겠냐 이게? 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수요동사야? 이게 지금? 뭘까요? 몇 형식? 3형식 그러면 I got 에서 끝나는 거죠?
그쵸? 삼형식일 리가 없죠. 끊기는 건 요렇게 끊긴 거고, 끊길 거고.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so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so question was wrong. 됐습니까? 그래서 5네. 그럼 5면 또 세수는 아니잖아. 5-2죠. wrong의 뜻이 뭐예요? 어떤 틀린. 내가 받았다. 뭘 받았다? 오직 한 문제를 받았다. 어떤 받았다? 틀린 받았다. 됐습니까? 나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So only one question was wrong. 됐습니까?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so only one question was wr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시험에서 할 때 전치사 on 씁니다. On the Korean history exam. 한국사 시험에서 한 문제만 틀렸어요. 이제 엄마 뭐래? 왜? 시계! 왜 하나 왜 틀렸어? 막 이러겠죠. 안 그러냐? 안 그래요? 우리 엄마 막 그랬는데. 안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왜 틀렸어 이 자식아 그거? 다 맞지? 막 이러면서. 아, 그럼 진짜 힘 빠지겠다 그쵸? 됐습니까? 기껏 열심히 해갖고 막 시험 성적 잘 받았는데. 됐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도 안 그러시죠? 그렇죠? 오케이 좋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 got mom I got only 10 questions wrong 막 이러면 엄마가 나가 기념하자. 그쵸? 기념하러 어디로 가겠어요 저기. 그쵸? 저기 비 오는 날. 그쵸? 비 오는 날 잠깐 저쪽에 운동장으로 가자. 그쵸? 여기 거기서 운동장에서 뭐가 막 피어올라. 어? 그쵸? 먼지가 막 피어오르겠죠. 그쵸? 아니까 그러니까, 아 뛰기 때문에? 아니요. 어, 비 오는 날 뭐하게 뭐하자 이래요.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좀 맞자 이러잖아.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아, 되게 비폭력적이고 화목한 집에서 사시는군요. 예, 열 문제 다 틀렸는데 되겠어요? 알겠다, 너. 됐습니까? 내가 I got 10 questions, only 10 questions wrong 이라고 바꿨다고 아까.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on 쓴다 했습니다. 무슨 무슨 시험에서 on the Korean history exam. Great, I was sure you do well. 오케이, 엄마가 아주 기뻐하시죠. 멋지구나. 이거 뭐 A로 시작하는 뭐 할 수 있지도 않나? Awesome. Awesome. 또? Amazing. 됐습니까? It, amazing이 오면 it is amazing이고 amazed가 올 수도 있습니다. I was amazed를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요거 얘기해줘 요거. CJ 일치죠. I was sure. 내가 뭐 했었다? 확신했었다. You do well. 네가 잘할 것이라. 겉 만드는 대시 여기에 못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라고 부르긴 좀 힘듭니다. 왜냐면 sure가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목적어를 갖진 않죠. 하지만 거의 뭐 그거 거의 비슷하게 목적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I was sure. 나는 확신했었어. You do well. 자, 여기 CJ1치고요. 겉 만드는 데 생략. I was sure that you do well. 오케이 여기 네가 뭐 나는 확신했다 네가 역사 시험에서 잘할 거라는 것 하고 싶으면 요거 그대로 온까지 붙여서 데리고 오면 돼. Do well on the Korean history exam. 그래서 뭐뭐를 잘하다가 do well on입니다. Do well on, do well on, 뭐뭐를 잘하다. I was sure you would do well on the Korean history exam. I was sure that you dwell on the Korean history exam. Okay, 그래서 이제 이번엔 why don't we go? Why don't we go out? Shall we go out? Let's go out. How about? 아니 how about 계속 이어줘. How about? 나 예. 시엔이랑 대치 했잖아.
How about 내가 운 띄웠어. How about going out? 됐습니까? To celebrate. How about going out?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뭐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바꿨을 수 있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o celebrate. 일단 셋 중 뭐? 것. 그렇죠. 우리는 저 외출하는 게 어떻겠니? 뭐 하는 것? 축하하는 것. 그럼 이게 것이면은 이제 이신가요? Why don't we go out it? 이렇게인가요? 이게 무슨 것입니까? 것은 그래서 뭐? 축하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자고 제안하는 의도? 외출하자고 제안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부사적이죠. 우리 외출하는 거 어때? 뭐 하기 위하여?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밤 축하하러 축하하기 위해 go out 하는 게 어떻겠니?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in order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So as na why don't we go out so as to celebrate tonight? 의도로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죠. Why don't we go out so as to celebrate tonight? 오늘 밤 축하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Can we have pizza for tonight? Yes! 좋아요! 말해줘. Can we have pizza for tonight? 그래서 뭡니까? 제안하기죠. 그쵸?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로 피자 먹을 수 있을까요? 이라고 허락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안하는 거죠. 피자 먹자고.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뭐로 바꿔줄 수 있다? Why don't we have pizza for dinner? Shall we have pizza for dinner? 이런 것들 Let's have pizza for dinner 됐습니까? 그랬더니 of course죠. 그러니까 남자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남자의 이름은 조고 그 다음에 둘의 관계는 조하고 조 엄마죠. 됐습니까? I call your dad. 그래서 call your dad 몇 형식? 뭐라고? 삼형식이다. 맞아? 그렇죠. 삼형식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오타 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면 되게 이상하겠다. 그렇죠. I call you dad 이러면 갑자기 뭐가 됐어요? 몇 형식이 됐어요? I call you dad 5형식 됐죠. 그렇죠. 그럼 5다시 1이죠. 그럼 I call you dad는 뭔 뜻이 돼버려? I call 내가 부를 거다. 누구를? 너를 뭐라고? 아빠라고. 됐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시험 잘 쳤다고 아들 보고 아빠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말도 안 되죠. 됐습니까? 자, of course 바꿔 쓸 수 있는 거 중에 why not 또 있죠. Sure, of course, yes 이런 것도 있는데 why not 또 있죠. why not 가지고 이제 not이 있으니까 어떤 애들은 아 이거 제안에 거절하는가 보다 이러는데 아니 왜 안 되겠어 먹자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뭐 일단 뭐 남자의 이름 뭔데? 조. 조인데 그쵸? 뭐 했어 얘가? 무슨 시험 쳤는데? 한국사 시험 쳤는데 몇 문제 틀렸어? 한 문제 틀려갖고 이제 엄마한테 직설하게 두들겨 맞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좋아하시죠. Great 이러시면서. 그래서 나는 네가 잘할 줄 알았지롱 이러죠. 됐습니까? 난 네가 확신하고 있었다. 네가 잘할 거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재죠?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자? 그렇죠. 외식하자. 나 일단 밖에 외출하자 그러겠죠. Go out 하자. Eat out 해도 될 건데 go out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애는 뭘 좋아한다? 피자 먹고 싶어 해서 그래서 엄마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원의 가족은 오늘 저녁 때 짜파게티를 먹겠죠. 됐습니까? 뭘 먹겠다? 피자. 오늘 점심으로 먹겠죠. 저녁으로 먹겠죠. 됐습니까? 아닙니까? 아침으로 먹나요? 아침 피자 괜찮겠다. 됐습니까? 저녁으로 피자를 먹겠습니다. 됐습니까? 피자는 어떻게 맛있나요? 피자 안 먹어봐서 잘 모른다. 도미노. 오.
좀 사는 집인가 봐. 도미도 너무 비싸 쓸데없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뭐 지인이 표정이 우리 도미노만 먹는데 우리 표정인데? 아, 그거 한 번씩 사갖고 오시겠네. 맞아, 그거 엄청 크지, 그래. 아니면 저도 괜찮, 우리 동네 저 뭐지? 농협 맞은편에. 아, 거기 피자빙고. 그래, 피자빙고. 거기도 괜찮아요. 그래, 피자빙고 뭐. 아. 왜? 가격도 괜찮고, 뭐. 맨날 냉동피자만 먹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우리가 뭘 안 하고 있네요, 가만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하고 있네요.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해야지. 얘 왜 터치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영업으로 가는데 늦겠다 얘는 얘기였죠? 아니, 콘서트. 그렇죠. 콘서트 6시 시작하죠. 네. 나 완전 사기꾼이라니까. 됐습니까? 6시 이후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버스 타고 가자 그러죠. 아니, 지하철. 왜? 그 늦은가? 이 시간 이맘때쯤이면 버스가 더 빨라서.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죠. 아니요. 예, 아, 그만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Liz,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됐습니까? Liz,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뭐 서두르라고 했고요. 됐습니까? 6시에 시작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됐습니까? 뭐 6시 이후에 뭐 7시쯤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늦어질 계획이다 비슷하게 느낌이 나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늦어질 것 같다 라는 표현을 계획 나타내는 것 같은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Be going to 라는 미래 시제 중에서 뭐 will be late 해도 될걸. We are going to be late for. Be late for. 전치사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안하기 나옵니다. 그렇죠. 지하철 타다가 뭐죠? Take the subway죠. Take를 씁니다. 그래서 ride 하면 안 돼. 그래서 ride 하면 잘못하면 죽어. 밖에 가서 올라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습니까? 서브웨이는 라이드 하면 안 됩니다. 라이드는 뭐 바이크나 홀스 같은 거나 라이드 하시고요. 테이크 더 서브웨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제안하기 표현 나오고요. 제안하는데 제안하는 이유까지 바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좀 길죠. 그렇습니까? 남자애가 하는 말이 좀 길죠? 그렇죠? 사기치는 오, 안 속네. 남자애가 제안하는 거 맞아요? 지하철 차자고? 어? 또 감감을 해. 남자애가 제안한 거 맞았어. 네. 됐습니까? 남자애가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take the subway. 그 다음에 the subway will be faster. 됐습니까?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됐습니까? at this time of day. 하루 종일 맘때쯤 at this time of day. 하루 종일 맘때쯤엔 the subway will be faster. 더 빠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그 제안에서 오케이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that's a good idea 이렇게 나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잘 친 A 이름이 뭐였더라? 그렇죠. 조였죠. 엄마한테 막 자랑합니다. 됐습니까? 예, 맘. 내가 받았어. 아이가 뭐 했어? 아이가 got 했죠. Only one question wrong. 그다음 전치사 뭐 주의하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뭐였다? On the Korean history exam. 됐습니까? 뭐 내가 받았다 get 썼고요. 그 다음에 5형식이다 get a 어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on 주의하라 했고요. 엄마가 이제 뭐 A로 시작하는 말이었으면 엄마 반응 중에서 A, amazing, awesome일 텐데 G로 시작하는 great. 아. 그리크입니까? 그리스인 이러십니까 갑자기? 그린 요거트나 먹어라 이럽니까? great! 됐습니까? 예, 네, 과거에 확실했고 과거에 잘, 그러니까 시험은 끝났어. 잘하는 것도 그래서 우드를 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great, I was sure you do well. You would do well. 뭐라고요? You would do well on the test 했어요. You would do well on the test. 그 다음에 제안합니다. Go out 하자고. Why don't we go out? 왜요?
to celebrate. Wait, tonight. 언제? Tonight.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sure CJ 일치 이런 얘기 했고 CJ 일치. 그 다음에 테스트 생략 됐고. Do well on the test. 그 다음에 제안하기 바꿔 쓸 수 있는 거. How about going out? 됐습니까? Let's go out. Shall we go out?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피자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러죠? 네. 허락받기 표현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물론이지 아빠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 쭉 진행되죠. 그래서 yes, can we have a pizza for dinner? 됐습니까? 전치사 for 이거 종종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무슨 식사로서 할 때 for dinner 저녁 식사로서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랬더니 뭐 why not? Of course, Joe. I will call your dad.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였냐? 허락 아 참 제안 받기였 제안하기였어 제안. 됐습니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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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지 마. 자 그러면 listen and speak 1이었고요 listen and speak 2에서는 약속, 장소 약속, 시간 약속 what time shall we? 됐습니까? where shall we?가 나오겠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일시정지 하시고 빈칸 쭉 채워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칸들 쭉 채워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보이와 거래 대화 일단 여자의 이름이 거래 이름이 캐런이죠 그래서 남자애가 캐런을 부르면서 뭐래요 캐런 practice our parts for the school play today let's practice our parts for the school play today 그랬더니 캐런이 뭐래요 what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장소 약속입니까 시간 약속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시간 약속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보이가 How abou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됐습니까? How abou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Sounds good. 그 밑에 것도 뭐 먼저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오케이. 걸과 보이에 대합니다. 그래서 거리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됐습니까?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오케이, 그랬더니 마크가 뭐래요? Sure, where shall we play? 이번엔 장소를 약속하자는 얘기죠. 그랬더니 거리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 하우스 써도 되는데 near your place. place가 이런 식으로 소유격 뒤에 place가 나오면 누구네 집 이런 뜻입니다.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 Okay, see you there at 3 o'clock.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광팬이 캐런, let's practice our parts for the school play today.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전치사 이런 것들은 뭐 됐습니까? 끊어읽기 한다면 뭐 위에 문장 첫 번째 뭐 남자아이가 한 문장 이 문장을 끊어읽기 하면 Let's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학교 연극을 위한 우리들의 해야 할 부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극이니까 자기 각자 맡은 파트가 있잖아 우리들이 맡은 파트를 For the school play, we are our parts를 뭐 해보자? Practice 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what time, 뭐, time 시간 약속이니까, how about 4 o'clock. 됐습니까? 뭐, 요거 요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제안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room, right after school. 이거, sounds good.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뭐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그래서는 뭐 여기에 들어갈 때랑 뭐 쓸 때랑 안 쓸 때랑 뭐 이런 거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여기에 뭘 쓸 때 뭐야? 여기다 뭘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잖아 응?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피아노 연주하다?
축구하다 그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sure where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뭐 의향 묻기라고 볼까요? 또 상대방이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이번에 아까는 what time shall we 이번에는 where shall we meet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안하는 거죠.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 그래서 요거 뭐 끊어읽기 표시해보면 at the park near place, 그니까 at the park near your place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니네 집 근처 공원에서. 어떤 공원?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 그니까 어떤 부분? For the school play를 위한 우리들의 파트. 됐습니까? 선생님이 요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정식 명칭은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후치수식. 치자 이상해졌네. 그러니까 전치사가 앞에 놓는 말이잖아. 그럼 후치는 뒤에 놓는 말이란 말이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See you there at 12:00. 시간 약 그러니까 하나는 장소가 이미 정해진 거고요. 그렇죠? 하나는 장소는 정해졌고 시간만 정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장소만 정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이 다음 페이지에 커뮤니케이트라는 파트가 나오죠. 대화 파트에서 제일 긴 거. 거기에는 이제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뭐 이러고 있겠죠. 뭐 제안도 하고 뭐 제안했더니 좋아 막 이러겠죠. 뭐라고 제안했대요. 좋다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어디서 만날까? 언제 만날까? 뭐 이러면서 뭐 그럼 그때 보자. 그때 거기서 보자. 뭐 이러면서 헤어지겠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there에 대한 얘기겠죠.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뭐 위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장소는 이미 얘들이 어디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학교 뒤에서 만난다. 맞아 틀려? 이 대화 학교 뒤에서 만난다. 아니죠. 그렇죠. 이 대화를 보고 얘들이 어디서 만날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 대화는 장소는 모릅니다. 다만 시간만 알 수 있죠. 이 대화만 가지고는. 그 다음에 2번 대화 같은 경우에는 장소 알 수 있습니까? 네. 시간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3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쭉 한번 안 읽어봤으니까 일단 읽어봤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let's practice에 대한 얘기. Shall we practice? 많이 해서 이제 지겹죠? Shall we practice? Why don't we practice? How about practicing? What about practicing? 됐습니까? 네, 물음표냐, 동사 원형이냐, ing 물음표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뭐. 그 다음에 play의 뜻은 여기선 연극이고 요 밑에 나오는 플레이는 플레이 배드민턴이죠. 그렇죠? 어떤 스포츠를 하다란 뜻으로 쓰였죠. 연극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 약속 What time shall we meet? How about meeting at 4:00 이라 했어. How about meeting at 4:00? 4시에 만나는 것 어때? 라고 완벽하게 표현하면 Meeting at 4:00 Shall we? At 4:00? Let's 4:00. Why don't we? Meet at 4:00. 그렇죠. 계속해서 제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ight이 여러 가지 right after school 할 때 right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바로 지체 없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이런 뜻이죠. Right after school. 바로 학교 뒤에서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Right after school. 바로 학교 뒤에서. 만약에 바로 이거를 갑자기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완전히 틀린 말이지만 이 지금 대화에서 얘를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꾸면 틀렸지만 여기다가 뭘 쓰면 갑자기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바뀌어버리죠. 그쵸? 이렇게 하면 지금은 얘가 없을 때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주상명사죠. 수업이란 뜻으로 쓰였죠. 근데 얘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뭐가 됐어요?
띵이 됐죠, 띵. 그러니까 학교 뒤가 된 거예요, 이건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나 더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더가 들어가면 바로 학교 뒤에서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들어갔으면 시간도 알 수 있고 약속 시간도 알 수 있고 장소도 알 수 있게 됐는데 안 되게 돼 버렸죠. 이것도 시간이고 이것도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얘들 다니는 학교가 몇 시쯤 학교가 마치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학교 몇 시쯤 마친다? 4시쯤 마치는 거죠. 됐습니까? 학교 끝나고 바로 4시는 어떨까? Sounds good.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의 이름 카렌이죠. 그렇죠. 카렌이 이제 남자애가 자기 거울을 보면서 그렇죠. 캐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남자 이름 모릅니다. 됐습니까? 어떤 뭐 이름 모를 남자애와 캐라니란 여자애가 뭐 할 곧 뭐 하게 되는데 학교 연극하게 되는데 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Practice their part 할 필요가 있고, 됐습니까? 어디서 연습할 거다? 그건 모르고. 몇 시에 연습할 거다? 4시에 할 건데, 그거는 언제다? 학교 끝나자? 맞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여기에 더 쓰면 안 되는 건 뭐, 알죠? 됐습니까? 의향 묻기. 됐습니까? 바라는 건 묻기.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남자 이름 마크고요. 그래서 이번엔 약속 잡으니까 뭐라 그래요? 약속 잡을 때 Where shall we meet? 됐습니까? Where shall we come play? 어디서 플레이 해야 될까? 그래서 How about 뒤에 플레이를 넣고 싶으면 그냥은 못 넣고 How about playing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니네 집 근처 공원. 됐습니까? 니네 집 근처 공원에서라는 이런 표현. 됐습니까? 니네 집 근처 공원에서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니네 집 근처 공원에서 뭐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니?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니네 집 근처 공원에서가 뭐라고요? Near your place. 됐습니까? Okay. Hello. At the park near your place. Okay. See you there. There는 해놓은 이유가 있죠. 뭐 대신 왔어? See you. At the park near my place. 됐습니까? See you at the park near my place. 오케이, see you at the park near my place at 3 o'cloc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은 몇 시쯤 몇 시에 배드민턴 칠 건데? 3시에 칠 건데 길거리에서 치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공원에서 치는데 그러면 남자애네 집 근처야? 여자애네 집 근처야? 남자애. 그렇죠. 남자네 집 근처. 남자 이름 뭔데? 마크네 집 근처에 뭐가 있는데? 공원이 하나 있는데 남자애랑 여자애가 같이 축구를 하겠죠? 아니요. 배드민턴 치겠죠? 네. 됐습니까? 새벽 3시에? 네. 아, 아니야. 새벽 3시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니겠지 근데. 됐습니까? 오후 3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쭉 훑어봤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하는 말이야, 이거 남자애가 여자애 캐런을 부르면서 캐런 Let's practice Part two. For the school play. 됐습니까?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됐습니까? At the park near your place. 이런 거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얘기하는 거야. At this time of day. 하루쯤 이맞 때쯤? At this time of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됐습니까? At the park near your place. At the park near your place. 후치 수식들 이렇게 좀 덩어리들 좀 자꾸 입에다 익혀야 돼. 됐습니까?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뭐 붙이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약속을 잡냐 하면은 장소 약속은 아니었죠. 장소는 끝까지 안 나왔고 시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만나야 할까라는 걸 캐런이라는 여자애가 묻습니다. 남자애한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What time shall we meet? 이라고 캐런이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뭐 이제 제안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how로 시작하죠. 좀 짧, 그나마 제일 짧은 거, 생략도 가능한 거. 됐습니까? 그래서 몇 시를 제안합니까? 4시죠. 그렇죠? 그게 마침 뭐할 때라서? 학교가 마칠 때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런다? How abou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됐습니까? 남자가 한 말이다, 여자가 한 말이다? 남자가 했어. 됐습니까? 시간을 물어본 건 캐런이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남자가 캐런 연습하자. 그랬더니 몇 시에 할래? 몇시 만날래?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How abou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끝납니다. 오케이, sounds good. 뭐 good idea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화는 남자의 이름만 나오고 남자의 이름은 마크였고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뭐 하자 그래? 의향을 물어봐 제일 먼저. 그쵸? 뭐 하고 싶니? 배드민턴 치고 싶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런 말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했으니까 새벽은 아니네. 아까 새벽 3시일 수도 있겠단 말 취소.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시간은 정해져 있어. 됐습니까? 3시에 치기로 합니다. 끝에 가서. 됐습니까? 다만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장소를 어디서 만나야 될까? 어디에서 플레이해야 될까? 자, 그러죠. 어디에서 플레이해야 될까? 그랬더니 니네 집 근처 공원에서. 됐습니까? 이것도 제안하는 건데 하우로 좀 짧게 처리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쭉 갔습니다. 넌 원하니? 너는 원하냐? Do you want? 무엇을? To play badminton. 언제? This afternoon. Together 잠 놓고.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his afternoon? 오케이.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칠래? 이러죠. Sure. Where shall we play? 됐습니까? 뭐라고요? Where shall we play? 그랬더니 니네 집 근처 How about 해놓고 Where에 대한 대답 붙이죠. How about 통째로 외우란 거? Park near your place. 그러니까 How about at the park?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고. 됐습니까? 3시에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오케이. See you there at 3 o'clock. 됐습니까? 3시면 오후가 될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 커뮤니케이트 갔으면 좋겠는데, 좀 길고 10분 만에 끝내긴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